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발효 음식을 먹을 때 물을 꼭 많이 이제 마셔야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왜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 그 사람이 이제 생존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하루에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나 그런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그 이런 근거에 해가지고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1.8리터에서 2리터. 그럼 여러분들 생수병 이제 마트에 가면 이제 큰 생수병이 있죠. 그 한 병 정도를 누구나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한 병 정도는 매일 마셔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인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사용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침이 안 입이 자꾸 마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침이 이렇게 자꾸 나와야지 입안이 촉촉해가지고 이제 편도도 안 붓고 여기도 이제 뭐 딱딱하고 아프고 뭐 이런 게 없어지죠. 그리고 코에 콧물이 이렇게 찔찔 안 녹으면 여러분들 코가 자꾸 말라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물입니다. 인체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침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코에 콧물이 제대로 안 나고 눈에 이렇게 하면 이제 눈물이 어느 정도 나지 않으면 눈이 굉장히 건조해지죠. 눈이 건조해지면 계속 이렇게 인공 안약에 그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건조해지면 이제 이렇게 막 가렵고 하니까 이걸 또 닦고 막 이런 굉장히 불편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수분이 촉촉하면 뭐 그렇게 크게 그게 없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뭐 건성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피부하고 관련된 그런 병들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변 누는 거 그것도 결국 내가 물을 안 마셨는데 어떻게 소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물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하루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물이 필요를 합니다. 그 엄청난 물이 하루에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발효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잘 안 마십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보면 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 거의 안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물을 안 마시는 공통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또 이 과학자들 그 말이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물을 뭐 물에 독이 있다 뭐 수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뭐 그러니까 좋은 말이 있으면 나쁜 말이 있고 뭐 그러는데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물을 하루에 1.8에서 2 정도 마셔야 준 한다는 거 거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나 물 안 먹고 뭐 하겠다 뭐 그럼 그 여러분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뭐 이게 옳다 이제 이게 진리다 이거밖에 없어 이런 거는 없죠. 저는 이제 물을 2리터 정도 1.8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뭐 이제 여러분들 안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발효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물을 왜 이제 먹어야 되는가? 거기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발효 음식이라는 거는 이제 미생물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계속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쪼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 하나도 딱 흙경 넘겨버리면 소화 잘 안 되죠. 이제 우리 꼭꼭 씹어야 됩니다. 입으로 이빨로 꼭꼭 씹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뭉개 가지고 그럼 씹다 보면 안에서 이제 뭐 침이 나오죠. 근데 그 침 안에 무슨 효소들이 있다 그럽니다. 뭐 라제 해가지고 효소 이름들 왜 그렇게 길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 그런 거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잘 침이 범벅이 돼가지고 안으로 넘겨야지 소화가 잘 돼요. 근데 한두 번 꼭꼭 씹고 덩어리를 넘기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제 발효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이제 안에서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장내도 이제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걔들이 그걸 발효를 할 수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들한테 이제 너무 일 많이 시키면 얘들도 힘들죠. 근데 그걸
바깥에서 힘들지 말라고 바깥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발효시키면 뭐가 됩니까? 청국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치를 발효시키는, 김치는 유산균이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아찌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그 유원 플러스균 같은 발효 종자균으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조금만 넣으면 장아찌가 발효가 되죠. 우유, 그냥 우유를 그냥 먹으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유를 발효시키면 뭐가 됩니까? 요구르트가 되죠. 우유를 발효시키면 이제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10시간, 뭐 15시간 이렇게 발효시키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요구르트를 먹으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죠. 왜냐하면 발효를 해놨기 때문에 소화가 영 잘 됩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이 식초는 보통 발효를 1년 정도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술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초산 발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하니까 이게 계속 쪼개집니다. 쪼개져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발효를 해가지고 음식 분자들을, 음식 성분들을 계속 쪼개니까 우리가 먹게 되면 인체에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음식들이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발효 음식을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이게 이제 온 몸으로 퍼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 손끝, 그다음에 발끝, 뭐 요런데 뭐 온데 이제 다 음식들이 이제 그 성분들, 영양분들이 이제 퍼져야 됩니다. 퍼져야 되는데 그걸 옮기는 게, 그럼 이 미생물들을 옮기는 게 뭡니까? 그렇죠, 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미생물들은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세포들도 만약에 이제 이 발효 음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세포들도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럼 세포들이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도 99%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세포들이 요런 이제 발효 음식들 영양분들을 흡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온몸으로 요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발효 음식을 먹더라도 그걸 온몸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없진 않은데 옮기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 기능들을 못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우유를 발효하면 야구르트거든요. 야구르트 먹고 나면 물을 한 잔 마셔줍니다. 그럼 야구르트가 좀 뻣뻣하잖아요. 수분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먹고 물 한 잔 먹고 나면 한 두 시간 있으면 부글부글 해가지고 탁 가서 화장실에서 팍 똥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야구르트를 먹더라도 물을 어느 정도 이제 마셔주면 훨씬 더 좋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무 있죠? 나무 이렇게 나무가 딱 있는데 이제 나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파리까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럼 나무가 물이 부족하잖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부족하면 어디부터 마릅니까? 뿌리부터 마릅니까? 줄기부터 마릅니까? 이파리부터 마릅니까? 그렇죠. 이파리부터 마릅니다. 그래서 나무가 물이 부족하면 제일 멀리 있는 이파리부터 말라가지고 옵니다. 이파리가 점점점 마르고 그 다음에 가지가 말라오죠. 그 다음에 줄기가 말라오면서 점점점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뿌리가 마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우리 뭐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건강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발효 뭐 이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책들 뭐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뭐 이런 이제 요즘은 뭐 이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 관련 그런 지식을 내가 몰라서 뭘 몰랐다 이런 거는 정말 핑계인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지식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이제 영어판으로 된 최신 과학 지식들, 최신 의학 지식들 이런 걸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제일 먼저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는 뿌리인데 뿌리에서 제일 먼저가 이파리잖아요. 그럼 우리 인체에서 제일 먼저가 어딜까요? 그렇죠. 혈관 중에서도 우리 혈관이 이제 동맥, 정맥, 그다음에 뭐 심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온 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제일 먼 데가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그러면 그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 어디죠?
이렇게 눈 같으면 눈의 그 시신경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들, 그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 같으면 그 췌장에 안에 뭐 림프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이 피가 공급되는 그게 모세혈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데까지 이제 그 피가 공급이 되려고 그러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죠.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머리카락에 동맥이 가고 막 그러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뇌 안에도 모세혈관들이 이제 촘촘히 있어가지고 그걸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을 충분히 안 마셔주면 하루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뭐 1년 2년 3년 4년 계속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체는 나무도 살라고 뿌리에서 제일 멀리 있는 이파리부터 수분이 부족하니까 말라 비틀어지듯이 사람 몸도 살라고 이제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아까 모세혈관이라고 했죠. 거기부터 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되지는 않고 이제 뭐 하루에 만약에 열이라는 피가 가야 되는데 일곱 여덟밖에 안 가면 항상 이라는 피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그 모세혈관에 이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 탈이 생기는 거죠. 혈관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발효 음식을 먹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만이 발효 음식이 만들어낸 그 영양분들이 온몸으로 모세혈관까지 계속 다 간다는 겁니다. 근데 물을 충분히 안 마셔주면 이제 그게 이렇게 제대로 이제 10이 가야 되는데 7, 8밖에 안 가니까 2가 2, 3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족한 곳이 어딘가 하니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막히는 곳이 경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의사나 약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제 공부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것만 하는데 이제 옛날에 경락 공부 뭐 이런 걸 이제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뭐 이런 이제 역학이나 음양오행 이런 이제 공부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빨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경락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인체에는 막 곳곳에 경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모세혈관도 마르지만 그 경락이 정거장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사회 돈이 마르면 어디부터 제일 타격을 받습니까? 그렇죠. 시장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그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돈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기가 안 좋고 현장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사회에 지금 경제적으로 뭐가 안 좋구나, 돈이 마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인체에서 시장이 경락입니다. 그러면 기관지 폐의 시장이 폐경락입니다. 그리고 간의 시장이 간경락이에요. 그리고 뭐 심장의 시장이 바로 심장 경락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 경락 부분이 이제 물 부족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죠. 말라 비틀어지는 게 거기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폐경락은 요 손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폐경락이. 그러면 이제 보통 평소에 이제 기관지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내가 물을 충분히 안 마셔, 안 마시는 상태에서 이제 발효 음식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그 경락 부분에 이제 피가 이제 제대로 안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물을 통해서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분이 갑자기 이제 저린다든지 뭐 이런 증세가 이제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을 먹더라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신 상태에서 뭐 발효 음식이 몸에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봤자 오히려 그 영양분이 이렇게 갈라 그러면 그 이제 경락들이 막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왜 이 이제 발효 음식의 그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이 없다 보니까 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어차 고이고 고이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렇게 정체가 일어나고 그 정체가 이제 통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제 이파리가 이제 뿌리에서 물이 제대로 안 가면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비틀어지는 그걸 우리는 이제 사람은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까지 물이 제대로 안 가면 손 저리잖아요. 그 통증이잖아요.
통증. 그리고 눈 이런 데까지 이제 물이 제대로 안 가면 이게 건성되고 뒤에는 막 따갑고 간지럽고 이렇게 되고 키에 키 쪽에 물이 충분히 안 가게 되면 이제 물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피죠. 이 충분히 안 가게 되면 이제 키가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충분히 이제 그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안 가게 되면 머리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 비틀어지는 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음식을 내가 먹겠다 뭐 한다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그 이제 안 그래도 그 막혀 있는 부분을 이제 이런 발효 음식들이 이제 영양분들이 막 갈라는데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정체가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꼭 물을 충분히 많이 마셔주고 그리고 이제 드실 때 발효 음식을 드실 때는 정말로 조금씩 치꼬리만큼 조맨조맨씩 먹은 동 안 먹은 동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몸이 알아서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매조매씩 이제 좋아지는 거 그게 이제 탈이 없는 거지. 뭐 좋다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약도 아닌데 약처럼 막 이렇게 묻고 오 왜 안 나사 뭐 좀 이러면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고 오만대만 병 다 났습니까? 내가 아침에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찌개 먹는데 내 병 짠 하고 다 낫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이제 질문을 간혹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또 이게 약도 아니고 음식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발효 음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온몸 구석구석까지 이제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영양분들이 되려고 그러면 미생물들은 수분이 필수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1.8에서 2리터 정도는 충분히 마셔줘야 된다. 어떻게 와 이 많은 물을 어떻게 먹냐? 먹다 보면 됩니다. 예, 먹다 보면 뭐 어째어째 해가지고 먹어지고 그리고 물통을 들고 다니십시오. 물통 하나 들고 다니다 보면 목이 여러분들이 조금 마를 때 한 모금 마셔주고 한 모금 마셔주고 이러다 보면 먹어져요. 저는 저 가방 안에 물통을 꼭 그 물을 요만한 거 한 개 내지 두 개를 꼭 들고 다닙니다. 떨어지면 그하고 차 안에는 항상 이런 그 저 물을 한 끄떡 그 놔둡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이러면 훨씬 이렇게 몸이 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물 이야기 이거 참 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발효 음식을 먹을 때는 물이 있어야만이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지 이 발효 음식을 먹다가 아 참 좋구나 잘 먹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물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마셔만 주면 돼요. 물을 마셔만 주면 되니까 뭐 너무 뭐 그렇게 이제 그냥 평소에 이렇게 물 마시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2리터 2리터 그 물병에다가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 안에 1g짜리 스푼이 있거든요. 이제 그 1g짜리 스푼에 한 스푼을 딱 타요. 1g 딱 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1g 딱 타가지고 하루 종일 물 먹듯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하지 않느냐. 미생물이, 이 발효 미생물이 뭘 상하겠습니까? 안 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물 먹듯이 이제 그렇게 몸이 모르게 뭐 한 스푼이 좀 가하다 보면 반 스푼만 타면 돼. 1g짜리 조그만한 스푼, 반 스푼. 반 스푼도 가하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도 가하다 그러면 4분의 1만 딱 타가지고 조매조매씩 해가지고 하루에 계속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수분이 충분히 퍼지고 미생물이 충분히 이제 장내 자리를 잡게 되면 어느 날 똥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푹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똥 잘 누고 그러면 당연히 잠이 푹 자지게 되죠. 잠 푹 자고 나면 아침 되면 영 좋죠.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 가서 똑똑똑 어제 문 거 팍 누가 하면 아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미생물은 이제 그런 그거지 이게 무슨 병을 고치고 뭐 저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막 간혹 그런 거 저한테 막 물어보는데 묻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여러분 묻더라도 대답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발효 음식, 그다음에 발효 미생물 이런 거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온 대로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잘 갑니다. 왜 물이 있어야지 가죠. 예, 물이 있어야지 미생물들을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조돼 있습니다. 이거는 근조돼 있어가지고
이제 가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를 안 하는 거죠. 여기다 물을 딱 주면 어떻게 되면 미생물들이 싹 살아납니다. 이제 저희들은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딱 그 여기다 물 딱 타가지고 현미경 딱 찍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꼬작꼬작꼬작 하면서 미생물들이 이제 살아나죠.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충분해야지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